지금부터 이과대학 수학과 유진숙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수학과 학과장 김경훈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단상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예고까지 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퇴임하시는 수학과 유인숙 교수님의 양력 소개입니다. 유인숙 교수님께서는 1971년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1982년에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75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983년 맞습니까? 예. 1983년 본교 수학과로 부임하셨고 재직 동안 확률론 분야에서 32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셨고 또한 금융공학 협동 과정 및 연계 전공을 기도하여 20여 명의 금융공학 석사 학위를 배출하였습니다. 본교 보직으로는 수학과 학과장, 기초과학 연구소장, 계량금률기술연구소장, 이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연구업적으로는 확률론과 금융수학 분야에서 SCI 및 SSCI 논문을 포함하여 총 4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학술 활동으로는 대한수학회 편집위원장, 과학기술부 평가위원, 수학과학경쟁력협의회 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설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상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정년 퇴임하시는 유인숙 교수님을 위하여 윤성택 이과대 학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이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윤성택 교수입니다. 오늘 정년을 맞이하시는 윤숙 교수님께 그동안의 희생어린 노고에 대해서 이과대학 전 구성원을 대표해서 진심어린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탄탄한 외조를 통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도록 도와주신 위 교수님 가족분들께도 축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 교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교내외에서 참석해 주신 네 분들께 심심한 감사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30여 년간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학문 발전과 더불어서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훌륭한 교육자이시자 연구자이신 유인숙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 교수님은 제가 학생 시절이던 1983년 젊으신 여 교수님으로 수학과에 부임하셨습니다. 34년 6개월을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신 셈입니다. 부임 당시 수려한 용모를 겸비한 여 교수님께서 부임하셨다 해서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부임 후 위 교수님은 확률론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셔서
무수한 학부생과 더불어서 특히 40여 명이 이르는 석박사 전문 인력을 양성 배출하셨습니다. 이들 인재는 유 교수님의 끊임없는 지도에 힘입어서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주요 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 교수님은 기초과학 교육의 내실화는 물론이고 연구 성과의 산업적 응용을 통한 사회 기여라는 미션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수학과 졸업생들의 금융산업 분야의 진출이 필요함을 감지하셔서 고려대 수학과의 금융수학 교과목을 개설 강화하셨고 나아가 금융 전문 인력의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금융공학 협동과정과 연계 전공 개설을 주도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융합적인 커리큘럼을 도입 운영하셨습니다. 이러한 선도적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인해서 수학뿐 아니라 경제, 통계, 경영, 전자공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교내 학부생들을 지도해서 선도적으로 총 20여 명이 이르는 금융공학 석사학위를 양성 배출하셨습니다. 이들 인재는 하나은행, 삼성증권 등등 주요 금융기업에서 금융산업의 리더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학제적 융합복합교육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최근의 상황에서 보면 위 교수님께서 일찍이 이러한 관심과 실천을 하셨다는 것은 실로 선도자적인 모습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확률론과 금융수학 분야의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위 교수님은 40여 편에 이른 학술 논문을 SCI급 학술지에 발표하셨습니다. 두 차례 걸쳐 대한수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고 다수의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5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3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한 파생상품 가격결정 모형 개발 및 펀드사업 펀드설계사업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교육과 연구에 쫓기는 분주한 시간을 쪼개서 위 교수님께서는 사회봉사 측면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과학기술부 평가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사 등 과학기술 관련 여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기초과학 교육과 연구 정책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교내에서는 이과대학 학장을 역임하면서 이과대학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현재까지도 매우 부족한 여성 과학자의 양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서 여성 수학자 양성 및 사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셨고 부회장과 회장을 직접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위 교수님은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 오신 우리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을 대표하시는 교수님이셨다고 확신합니다. 여전히 열정이 많고 건강한 젊음을 간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부로 오랫동안 정들고 아낌없이 헌신해 오신 교육 현장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심신의 여유를 즐기시면서 가족분들과 더불어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100세의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고려대학교와 이과대학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 교수님의 그동안의 업적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건강을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제 축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포상 및 법인 감사장 봉교 기념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윤석택 학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84,431호 훈장증 고려대학교 교수 위인숙. 귀하는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옥조근정훈장. 2017년 8월 31일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이낙연. 2증을 군정훈장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안전부장 김부겸. 예, 옥조근정훈장이십니다. 부상으로 대통령 시계가 전달되겠습니다. 아, 그건 다른 건데. 시계 먼저. 예. 그건 다음 겁니다. 이게 여자분 시계입니다. 아, 이게 대통령 시계. 예, 예. 네, 대통령이. 이 시계보다 더 중요한 건데요. 옥정훈 전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끝나고 나서. 예. 법인 감사장 전달시키겠습니다. 감사장 위인숙 선생. 귀하는 1983년 3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학교 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부상으로 금메달이 전달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 연결 됐나? 지금 시작해? 말할까? 다음은 위인숙 교수님 제자분들 중에서 대표로 서울대 수학과 김판기 교수님의 제자 대표 감사 인사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 국공학번 김판기입니다. 아, 부끄럽지만 제가 어떻게 저기 제자 대표로 오늘 선생님께 감사 저기 인사말 드리게 됐습니다. 마이크 좀 할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1, 2, 3, 4부로 제가 적어봤는데요. 저희 아시다시피 그 교육자 학자로서 한 가지 전공을 하기도 참 힘든데 교수님은 20세기에는 확률론 학자로 활동하셨고 왕성히 활동하셨고 21세기에는 금융학자로서 특히 많은 제자를 배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사진을 좀 모아봤는데요. 주로 사진 위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로는 제가 제자분들께 확률론 헌후배님들 금융 후배님들께 선생님께 선생님에 대한 한 줄 평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너무 감사 위주로 말이 나와서 그냥 감사의 말로 바꿨고요. 마지막에 저희 그 정성을 모아가지고 감사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일 먼저 띄는 사진이 보이시죠? 예. 저는 항상 선생님을 뵈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은 항상 그 소녀스러운 분위기가 있으시죠. 네, 여러분 지금 뭐 지금 선생님이나 별 차이는 없지만 그렇죠? 저게 저기 맨 처음 선생님께서 부임하셨을 때 네, 1982년도 그러면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사진은 저희가 매년 저기 확률론 선후배랑 선생님이랑 같이 모여서 이렇게 스승에게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찍었던 사진. 선생님께서 여러 저기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장도 해주셨고 그 교육부 및 과학재단에서 연구비도 많이 연구 과제도 많이 수행하셨습니다. 그 이미 학자님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저랑 관계 있는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여기 두 번째 코어서인 그 다카시 쿠마가이 교수 지금 현재 그 교토대학에 있는데요. 교토대학에 있는 교수랑 공동 연구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토대학에서 이 논문을 작년에 같이 썼었는데요. 이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어려운 저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결국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저 윈스 교수님이 15년 전에 여기 probability theory and related field라고 확률에서는 제일 그 뛰어난 훌륭한 제일 탑 저널인데요. 이 저널에 15년 전에 실렸던 이 논문의 결과를 저희가 사용해가지고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15년이 아닌데요? 예. 예. 20 벌써. 네. 네. 그때 예를 들어서 저의 그 코어서인 지영환 교수 같은 경우는 윈스 교수님이 제 지도교수님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논문을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에 석사 지도교수님이라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그 국제활동도 많이 하시고 학술활동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사진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사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요. 예. 그당 아주 옛날 사진들이죠. 아, 죄송합니다. 사은의 사진들도 네, 여기 네. 예, 예.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잘 아는데요. 저기 학부 졸업할 때 사안에 사실 저기 연도가 있어서 여기 좀 넣어봤습니다. 영남포에 걸리는데 맛있게 식사하시는 케이크 커팅 하시는 여기 가려면 제가 혼자 노래를 잘해요. 노래 제목을 그 아까 학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21세기 들어오셔서 선생님께서 전공을 바꾸셨습니다. 순수 확률론을 하시다가 금융공학을 하셨는데요. 그때 많은 석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금융공학 전공을. 전공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전부터 해오셨지만 교내 보직 해오신 그런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부터 2008년도까지 이과대학 학장님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 예. 그래서 그때 저기 예. 보직하셨던 그 당시 사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때가 아마 그 2008년도 그 예. 반면도 2008년도죠. 예. 예. 무슨 뭐죠 저게? 2월 21일이면 그 예. 이게 첫 번째 여성 수학자 국제 학술대회 사진입니다. 중요하신 고연전 때 하지. 네. 제가 제자들에게 저기 한 줄 평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그냥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로 이게 더 나와서 약간 제가 주관적으로 한 줄 평이라고 좀 보기 좀 볼 수 있는 것만 주관적으로 골라봤는데요. 저기 교수님들 혹시 넘사벽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 정말 모르시는. 예, 저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란 뜻인데요. 윈 선생님은 저에게 넘사벽이란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학원 시절 가까이서 지켜본 위 교수님의 학문적 능력과 교육적 성실성은 감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처럼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써주신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추위를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냉철하고 합리적에 처리하셔서 전혀 추워 보이시지 않은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지도하셨다는 걸 강조한 예,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도 적어주셨고요. 예, 그리고 본인 인생의 중요한 선생님한테 큰 행운이었고 행복한 인생의 이막을 기원한다고 적어줬고요. 예, 지금 열심히 금융 쪽에서 일하는 후배가 적어주셨고요. 좀 혼날 뻔했지만 혼나지 않았다고 적어주신 분이 있었고 예, 선생님 덕분에 꿈을 갖게 되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어주셨고요. 제가 그 뒤에도 많은 좋은 말씀을 적어주셨는데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3년 안에 장가를
오래오래 행복하게 만수무강하시라는 말씀 있고요. 대처럼 바라보고 살겠다는 후배들, 아니죠, 태자도 있었고요. 네. 제 인생의 이정표라고 애기 등의 벚꽃 같다고 표현한 태자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작년 12월에 제가 국제학회를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위인수 교수님이 물론 아주 바쁘시고 저기 제자들 다 금융공학 제자들도 키우시느라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국제학회를 할 때면은 그냥 바쁘신 와중에 꼭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렇게 발표도 해주셨고요. 네. 항상 이렇게 저희 하는 것들도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네. 네, 감사패 전달 및 꽃다발 전달 있겠습니다. 윤숙 교수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35년 동안 수학자로서 국내외 뛰어난 연구 업적을 남기셨고 대학 강단에서는 제자들에게 간결과 명료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수학의 세계를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정열어린 젊음과 풋풋한 청춘의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어느덧 서리어린 머리칼로 이어져 오늘 사랑하는 스승님의 정년 퇴임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속에서 올 곧은 대한민국의 수학자 및 금융공학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자들의 정성을 모아 존경하는 당신의 존함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대학원 제자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정년 퇴임하시는 수학과 윤식 교수님의 퇴임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감개무량하고 그래서 사실은 퇴임사를 오래전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 머릿속에서만 굴리고 있고 오늘 아침에 퇴임사를 진짜 그냥 메모 비슷하게 메모로 작성하고 다른 분들께 계속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퇴임사가 좋을까. 근데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길지 않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고 또 그 훌륭한 이 제자들 또 우리 훌륭한 동료 교수들 또 우리 고려대학교 이런 환경을 제공해준 고려대학교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왜 우리 발표 많이 하잖아요. 이 과제 보고서 발표 뭐 이랬을 때 항상 그 처음은 서론, 두 번째는 이제 본론으로 가서 내가 뭘 했나 연구 과제 그를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그런 결론, 컨클루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셋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감사 인사예요. 그 서론에 이제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사족을 조금 달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메모 형태로 잠깐 했는데 그리고 김판기 박사한테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좀 길게 해달라고. 나는 조금 짧게 할 수 있게 시간만 조금만 남겨달라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일단은 제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정말 8월 마지막 날 굉장히 특히 여기 여의도에서 온 내 제자들은 아마 월말이라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서 여기 온 여기 우리 제자들 정말 고맙고 그다음에 제자들한테 고맙고 그다음에 그 제가 직접 지도는 하지 않았지만 학부에서 가르쳤던 그 학생들 많은 학생들 그 우수한 학생들을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이 가르치는 기쁨이나 이런 거 연구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말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좋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 수학과를 비롯해서 이과대학의 훌륭한 동료 교수님들, 후배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그 사실 뭐 그 업적이 막 훌륭하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제가 이렇게 이력서를 이번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양성한 게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학 동료 교수님들 또 더 나아가서 돌아가신 여러 스승님들과 선배 교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초석을 깔아주지 않았으면 고려대학교 수학과가 지금의 이런 좋은 환경과 그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들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대학원에서 선생님들 학부에서 모두들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과 이제 우리 남편과 우리 딸들이 없었으면 제가 그 이 위로를 얻지 못하고 항상 일에서 쫓기면서 하면서도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가족들한테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 자신한테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거를 이겨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근데 어려운 건 다 잊어버렸어요. 좋은 일만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여기 다 이렇게 오늘 많이 이렇게 정말 와주셔서 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요즘 교수님들이 너무나 바빠갖고 시간을 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선생님들 정년 퇴임식에 가기가 시간 내기가 참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보다 훨씬 선생님들이 어려운 이런 환경에 있을 텐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챕터 1은 끝났고요. 두 번째 챕터 2로는 이제 대부분 정책과제 할 때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을 하잖아요. 국내의 사례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간단한 아까 김판기 교수가 충분히 저에 대해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제가 봤을 그 크게 이제 제가 그 보면 제 커리어를 이렇게 보면은 전반기는 이제 수학과에서 확률론을 전공해서 그 학생들을 키우는데 또 연구하고 했는데 제가 많이 전반기를 보냈고 후반기에서는 왜 금융공학을 하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잠깐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젊은 여기 교수들 교수님들이나 뭐 또 그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그 전기 인생에 있어서 그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해서 그 그렇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확률론이란 분야가 한국에서 굉장히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처음에 연구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의 그 확률론 분야의 학자들이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논문의 그 진척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고 논문을 사실은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확률론 학자로서 제가 좀 국제적으로 명성을 넓히는 그런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거기에는 못 미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능력에 이제 부족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제가 90년도 말쯤 IMF고 터지고 막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연구로서 더 그 훌륭한 어떤 학자가 되기가 조금 힘들면 내가 뭔가 학교를 위해서 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학부학생들에서 수학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일단 그 당시에 그 수학과 학부학생들이 취업하는 곳은 지극히 제한돼 있어서 그 전문적인 거를 살릴 수가 없어서 대부분 기업의 전산실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좀 전문적인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융수학이라는 강의가 마침 그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시작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해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융합 과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금융공학을 하게 됐지만 사실은 그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습니다. 학부 과정의 정도의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학생들을 서포트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따야 되죠. 연구비를 따면은 연구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물론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죠. 저희 수학과만뿐만 아니라 통계학과 박유선 교수를 비롯하여 오늘 박유선 교수님 안 오신 것 같은데 경제학과의 또 여러 선생님들 경영대 또 이필상 교수님 뭐 또 장하성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거를 함으로써 저 자신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한 가지 그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은 그냥 아 융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학생들 이런 그 학생들을 문과 이과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저희에서는 그래서 장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취업이나 여러 가지.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제가 학생들한테 도움을 줬다는 점은 뭐냐면은 이공계 학생들 수학과를 비롯하여 이 공대나 뭐 이런 쪽 학생들이 금융산업으로 진출하고 싶으면은 거기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상경계 학생들이 갈 수 없는. 그 다음에 상경계 학생들 중에서 좀 더 이 테크니컬한 이런 퀀티티브한 그런 거를 역량을 키우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중간에 있는 과정이 있음으로써 양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정말로 좋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좋은 학생들을 제가 키워서 정말 더 보람을 느꼈고 그래서 그 제가 무엇보다도 연구보다는 제가 그런 교육 쪽에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맡은 시간은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이제 숙제는 더 거의 완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그 제가 큰 뭐 고려대학교 오기 전에는 큰 인연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어쩌면 by nature에서 고려대학교에 제가 부임하게 됐고 또 그 힘에 의해서 이 좋은 학생들, 좋은 동료 교수님들 만나서 무사히 이렇게 정년 퇴임하게 되고 걔가 제 인생에 큰 복을 그 다음에 이렇게 퇴임하고 부임하고 학생들 만나고 키울 수 있었고 내가 무사히 퇴임하고 이 세 가지가 제가 인생의 황금기에서 이룬 가장 세계의 행복한 제가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모든 여러분들께 제가 고려대학교에 있으면서 모든 분들께 만나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 하나하나 제가 호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모든 분들께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늘 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또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 빼놓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유인숙 교수님 제자분들 중에 꽃다발 전달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전달 추가하지 못한 제자분들은 지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네. 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가족, 동료 교수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